울진군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해 6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 부서는 도시 새마을과와 울진읍에게 돌아갔고, 우수부서는 사회복지과와 매화면, 장려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온정면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성된 부서평가와 10개의 읍면평가로 나누어서 공모사업 선정실적 등 정량지표와 친절운동 추진실적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평가 항목별 해당 부서 채점 후 최종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습니다. 도시 새마을과는 공모사업 선정실적과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진읍은 GAP 인증론가 확대율, 지방세 체납액 적립률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매화면은 친절운동 추진평가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았고, 장려부서에 선정된 복지정책과는 언론보도 실적 분야에서, 온정면은 신속 집행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부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울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